자, 오늘 이 문제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11월 2일 용산구청에서는 박혜원 구청장이 8시 20분과 9시 30분경에 현장을 둘러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권영세 장관이 포함된 그 용사 원팀 텔레그램방에다가 인파가 모여서 걱정된다,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혜원 구청장이 주시하겠다고 했으니 누군가에게는 주시하라고 주시하라 지켜보라고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당직사령님 그 지시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고요? 당직사령님 그렇다면 8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직실에 있었습니다. 그럼 9시 30분부터 10시 29분까지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9시 이후에 저희 주차장에 출차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 현장을 보고 들어온 것 외에는 당직실에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당직실에 계셨다는 거죠? 네. 9시 53분까지도 당직실에 계셨습니까? 네. 혹시 주무셨나요? 자지 않았습니다. 전화 올 때 그러면 10시 27분에 전화 올 때 당직실에 같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네. 당직실 사진이 언론에 다 공개되었어요, 2년 전에.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전화 온 거 보고받은 거 없어서 몰랐다. 당일 전화 받았던 사람도 기억이 없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옆에서 전화 받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날 저희 그 다산콜 처리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고 계셨었고요. 아니요, 당직 사령님이 기억이 안 나시냐고요. 옆에서 전화 받은 거. 소방에서 전화가 오는, 소방에서 모든 신고를 다 당직실에 전화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당직실에 전화를 했을 거고, 소방에서 압사사고라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그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사람으로서 소방에서 전화가 왔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 당직자분이 전화 받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네, 들었을 경우에 소방에서 네, 전화 오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소방에 오는 것을 소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당직사령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날 당직자분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요. 소방이 들어오는 모든 신고를 다 당직실에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방에서 당직실에 전화를 했을 거고 그 사안의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8시 20분에 용산구청장이 현장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도 구청 직원이 함께 있는 카톡방 혹은 텔레그램방에 올렸겠죠. 왜냐하면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허풍이 아니면요. 그럼 그것을 당직사령님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왜냐? 당일에 당직사령이셨으니까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야겠죠. 살펴봐야 하니까요.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당직 직원은 남겨두셨을 거고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연락해온 그 순간에 당직실에 안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보고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구청장이 지시를 했을 거고 그랬다면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10시 15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용산구청에서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10시 15분 이전에 용산구청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적절한 대응만 했으면 참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용산구청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증언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의 기억 말고요, 사실을 묻는 겁니다.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용산구청장 그리고 용산구 공무원들이 10월 29일 22시 29분 이전에 참사가 처음 발생한 22시 15분 이전에 그 누구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장이 8시 20분, 9시 30분 현장 주시하겠다는 용산 원팀 텔레그램방 보고는 거짓이었고 인파 관련돼서 어떤 협의도 카톡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진행하지 않았다. 전화로도 진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오늘 제출한 이 22시 53분이 최초 인지 시점이다. 맞습니까? 네. 증인으로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네. 행정지원국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사 60일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조차 용산구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파악 이루는 그 당직실에서
10시 59분에 온 소방, 소방본부, 아니, 행안부에서 온그 메시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자체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용산구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알고도 안한 것보다 몰라서 못한 게 훨씬 더 죄가 적으니까.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2시 53분에 처음 알았다고 거짓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기관에서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왜 핸드폰을 문인환 국장님 포함해서 4명이나 바꿨는지 제가 오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조사 때 제가 핸드폰 바꾼 명단이랑 사유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십니까? 오늘 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